상호가 허위 이력을 사용해서 했던 그 과거를 사과한 게 아니라 이 논란으로 좀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진 요 점을 사과를 한다는 거죠. 지금 인정한 게 아니고. 인정했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.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로 좀 드러난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직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좀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과하셨다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일게 된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,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.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.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.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.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득해 주는 감을 가야 할 겁니다.